진정성이 100% 보장된 인터뷰입니다. 솔직하게 좀 노직으로 표현하시면 됐고요. 근데 진짜 인기가 좀 많아지긴 했어요. 개판 오전 때문인가? 예전엔 그냥 저희랑 같이 가도 뭐 별로 뭐. 돌아다녀도 사람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어느 날 이제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극장 갔다가 나오는데 어떤 여자 두 분이서 경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동이랑 똑같았어요. 굳이 사진 찍어주겠다며. 너무 창피했어요, 진짜. 진짜. 그럼 뻔뻔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지? 자기가 잘생겼다고 막. 경이가 저희가 이제 곡을 어느 정도 작업을 해서 애들한테 이제 들려줄 시즌쯤 되면 자기 파트 늘려달라고 막 압박을 그렇게 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제 작업 끝날 때쯤 되면은 이렇게 조금들 그렇게 갖다 붙인다고. 경이는 꼭 그 아이 파트를 그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 돼요. 그거를 네. 꼭 탐을 내요, 이제. 혜리는 그런 존재예요. 혼자 어디 이렇게 막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야 서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명이 누가 없지? 이렇게 보면 짱 박혀 있어요. 뭐 나가 있거나. 그러니까 존재가 없다는 거. 존재감을 숨기고 있다가 노래 부를 때만 딱 나오고 다시 슈. 그래서 유령처럼. 그러니까 태일이는 진짜 그 아들같이 보게 되는. 진짜 너무 귀여워서 움직이는 게 진짜 꼬물꼬물한 느낌 나잖아요. 꼬물꼬물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가르치다가도 헛웃음이 막 나요. 이렇게. 이렇게 나요. 춤추는 거 잘 보시면 되게 아장아장 걷거든요. 그러니까 태일이는 너무 귀여워. 그래서 저희가 힘듭니다. 뭐야 또. 힘들죠. 그러니까 아장아장 걸으니까. 탁주로 가지 말고. 힘들어. 안 할 거야? 해야... 이제 그만할 거야? 해야 되는데. 노동을 시키는 주체는 네, 우지호. 분명히 우지호죠?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어요. 뭐 아침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죽어납니다. 진짜 좀 일 중독자예요. 근데 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절제하는데 옛날엔 진짜 일 중독자였죠. 일 중독이죠. 지코는 일만 해요. 그냥 일만. 뭐든지 너무 열정이 좀 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원은 요즘 좀 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딘가로 사라지더라고요. 아 맞아 그때. 아 맞아. 맞아. 그 가이드 녹음을 끝내고 네. 분명히 지호 먼저 차 타고 가고 저희도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지호가 집 간다고 했어요. 네. 근데 집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응. 혼자 그 시간에 너 그때 누구 만났니? 아? 지호가 변기를 조금 잘 막아요. 장 활동이 너무 좋아갖고 밥만 먹으면 5분 있으면 화장실 가는데 소리 지르면서 뛰어와요. 변기가 막혔다고. 그러면 이제 같이 뚜러뻥 사러 가서 주가 뚫고 가끔 진짜 또 매니저분들 오셔서 얘기 들어보면 집에 그렇게 변기를 그렇게 막 막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장 활동이 진짜 굉장하죠.